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KBS는 그동안 보상금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는데요. 이런 부풀리기가 사실이더라도 발전 사업자에겐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로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들어서는 화력발전소들. 석탄 같은 발전연료를 들여오기 위한 항만개발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어업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이만큼 와서 어업인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걸 도장을 찍었겠나. 문제는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 수십억 원짜리 유흥주점을 사주는가 하면 별다른 검증 없이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발전 사업자에겐 보상을 다소 과도하게 하더라도 사업을 빨리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쓴 돈은 몇 년이 걸리느냐가 문제일 뿐 대부분 전기 판매 가격으로 돌려받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설령 부담만 다 손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이 전력에 대한 부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 선별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자연스레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민간인들이 투자한 투자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구조금을 해가지고 나라를 걸 사람들 고소 할 거고.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KBS의 취재와 관련해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